방송실에서요. 네. 헌법 33조 좀 한번 찾아주세요. 네. 헌법 33조. 33조. 헌법 33조. 33조. 네. 간단해요.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느냐? 아,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 네. 이 노동자들이 네. 자, 보세요, 선생님.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네. 이 통상 말하는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말하거든요. 네. 단결 교섭 행동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목사님. 네.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이라든지 맞아. 임금이라든지 네. 그것을 가지고 단체 행동을 하는 건 몰라도 그렇죠.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헌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만 3권을 할 수 있는 것이 목사님. 조건 향상. 네. 그렇죠? 그런데 네. 대한민국의 민노총 뭐 그다음에 한국 노총들은 다시 이제 뭐 돌아가세요. 윤석열 퇴진. 그게 근로 조건 향상과 목사님 무슨 관계였습니까? 포스 다시 보여주세요. 포스타. 예. 그렇지. 띄워봐요. 아,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고 하는 게. 영상을 띄워봐요. 그렇지. 지금 헌법이 말하고 있는 근로 조건의 향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렇죠, 목사님? 네. 저런 파업이나 투쟁을 우리는 위헌, 위법이라고 하는 게 목사님. 근데 저쪽 애들은요. 다 일사불란해요. 일단 정당이 다 나온다고. 네.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또 민노총. 한국노총, 거기다가 시민, 좌파 시민단체, 종교조. 쟤들은요, 다 하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나름, 저 이름께나 있는 인간들은 다 나와요. 다 나와. 도와줘요, 와서. 네. 함께하고. 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네. 목사님 하신 데이는 네. 이 국민의힘에서도 네. 국회의원이 한 인간도 안 나오고. 한 놈도 안 나와. 네. 평택에서도 한 놈도 안 왔어. 또 목사님 또 보도도 안 됐잖아요. 보도도 안 하고. 네. 저렇게 언론도. 저 이 끝이 안 보이는 집회가 있었는데 네. 그 집회를 찬성하는 건 반대하건 간에 그런 게 있으면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그렇지. 평은 논외란 말이지 목사님.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쪽 애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 자유우파는 광화문 안에서도 과거에 4년 전에 나하고 광화문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무슨 뭐 심하보 뭐 안이한 이야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 거기에 말이야 그 몇 명 되지도 않은 거 2, 30명이 붙어가지고 스피커 걸어놔 놓고 오히려 정강훈 타도 집회를 한단 말이야. 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목사님 네. 이제 그런 말씀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무슨 할 가치도 없고 네. 괜히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 크릭스 많이 올라가 예, 책업 올려줍니다. 뭐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필요도 없고 예, 이번에 개딸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몇 명 안 모이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또 그런 제목을 주시고 네. 여러 가지로 목사님을 통해서 나라에 가장 중요한 네. 또 가장 필요한 네.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뭐 다른 그런 가치도 없는 것을 네. 좀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되고. 장로님, 장군님. 예. 만약에 이거 헌법 위반이거든요. 예. 이게 얘들이 예. 만약에 청와대 예. 용산에 담을 넘는다. 예. 진입한다. 예. 평택에 미군 부대 진입은 예. 그거는 미군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윤석열 타도를 위하여 청와대 담을 넘는다. 그러면 그 계엄령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바로. 계엄령. 예. 목사님 계엄령 되게 좋아하셔. 그 계엄령은 목사님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몸이 근질근질해. 그냥. 저는 예. 그 몇 번 여기서 말씀 드린 바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지금 기본을 찾아야 됩니다. 아. 기본 찾는다는 것은 뭐냐? 잘못된 법을 어기고 범법자들, 그다음에 국가의 이익을 방치하거나 네. 또는 해치는 반국가 세력들 네. 여기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이나 그다음에 이것은 실정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헌법 위반이라고 그랬는데 네. 네. 이런 것을 제대로 할 때에 할 때에 나라가 서는 건데 이제까지는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데.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네. 윤석열 대통령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우리를 보고서라도 이제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그다음에 잘못되는 사람들한테는 일벌백계를 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봅니다.